자, 오바시 퇴장당하면서 이은혜 선수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63대 49입니다. 4분 14초 남은 4쿼터. 제 1구 선발 김희승. 제 2구 들어갑니다. 이제 12점 차입니다. 4분 14초. 가로채기! 자, 김인슬 선수가 가로채기로 볼 빼냈습니다. 네, 또 자유투를 던지게 되는데요. 반칙이에요. 네, 이명희 개인마치 3개째. 김인슬 선수가 4쿼터 들어서 석점도 있고요. 점수를 득점도 좀 가담을 해주고 있고 가로채기, 중요한 가로채기를 또 얻은 자유투 기회입니다. 아, 이거가 안 들어가는군요. 참 자유투가 쉽게 점수에 연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2구도 실패. 그러나 다시 잡았습니다. 강예슬 9점을 올려놓습니다. 이제 10점 차. 다시 한번 가로채기 시도. 터치는 지금 KB 하나은행 선수의 손 맞고 나갔다고 했는데 이완우 감독이 비디오 판독 요청을 했습니다. 하나은행에서 터치아웃에 대한 비디오 판독을 요청하였습니다. 4분 1초가 남았기 때문에요. 아주 중요한 공격 기회 비디오 판독이 되겠습니다. 10점 차. 원심은 우리은행의 볼을 선언을 했는데요. 야, 터치아웃. 박혜진 선수가 잡는 과정이었거든요. 일단 심판들은 우리은행 볼 선언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지금 이명희 선수가 첫 패스 나오는 과정이었는데 박혜진 선수의 손에 맞고 나간 것인지, 그러게요. 아니면 KB 하나은행 그대로 그냥 터치아웃인지. 선수 터치아웃. 판독 중입니다. 판독 결과 하나은행 공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KB 하나은행 골로 선언이 됐군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두 자릿수 점수차 그 안쪽으로 좁힐 수 있는 기회입니다. 비디오 판독이 진행되는 동안에 또 이완우 감독 선수들을 모아서 작전 지시를 했고요. 외곽 쪽으로 볼 나왔습니다. 네, 김지영. 포스트보다는 적극적인. 김지영이 띄웁니다. 들어가지 않고요. 바텀이 잡아서 골밑 대박! 떨어진 공은 이은혜 쪽으로 갑니다. 우리은행의 홍기영. 반대쪽 넘어옵니다. 이명희 외곽. 안 던지네요. 김정은 선수가 일단 정지를 시키고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좋은 찬스를 놓친 KB 하나은행. 공격 제한 시간 4초. 서덜랜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은혜 공격 리바운드. 반칙입니다.